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뭐 중요한 거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왜 각 정당에는 그 심볼, 그 로고가 있잖아요, 로고. 그 로고의 새로운 이미지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를 했습니다. 8년 만에 민주당의 로고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하나, 둘, 셋. 민주당. 우리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 더 확대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저희가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자, 민주당의 로고가 발표되는 순간 이러했습니다. 민주당은 저렇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조금 전에 보셨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로고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기존 로고가 좌측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번에 공개된 로고입니다. 허허, 이런 차이점이 있네? 느낌들이 오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 로고의 포인트는 이 민주당이라는 세 글자를 강조시킨 거예요. 좌측편 원래 민주당의 로고는 그냥 더불어민주당 여섯 글자가 동일한 크기로 쓰여져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로고를 보시면 더불어라는 글자는 위로 빠지면서 흘림체로 들어갔고 이 민주당이라는 세 글자가 확 부각이 된 것이지요. 참고로 저 더불어민주당 저 로고는 문재인 당시 대표 시절에 만들어졌던 것인데 8년 만에 이번에 오른쪽 저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느낌이 더 오는 거죠.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오른쪽. 더불어는 위로 빠지고 민주당 세 글자가 부각이 됐다. 뭐 이런 건데요. 정치권에서는 이번 로고 발표와 관련해서 이러한 해석이 나오는데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몇 년 전입니까? 3년 전에 목소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덩치만 크고 할 일을 제대로 못 챙기는 선대위 당 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완전히 더 새롭고 유능한 정부로 더 공정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 당시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저 발언을 듣고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던 바 있는데 이번 로고 발표와 관련해서요. 이런 정치권의 해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중심의 저 로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것을 피력하려는 것 아니겠느냐? 이번 이 로고가 쉽게 말하면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로고와 관련해서 말이죠.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동의가 되십니까?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원으로 지금 15년째인데요. 저는 당적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데 당명은 벌써 다섯 번째거든요. 아이고. 당명이 계속 바뀌고 로고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당 로고에 바뀐 역사를 쭉 보면은 좀 단색을 쓰다가 좀 섞인 색을 쓰다가 또 단색을 쓰다가 이걸 좀 반복해왔던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명 그 이번에는 또 더 영어 색이 있던 것에서 좀 파랑색으로 좀 통일시키는 모습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분명히 또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추구하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추구하던 민주당은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로고를 발표하면서 뭔가 발표했던 그
목적과는 너무 확대되는 해석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선거를 한번 앞두고 좀 리프레시도 하고 좀 새로운 뭔가 출발을 의미하는 뜻에서 뭔가 로고를 한번 재정비한 것이지 뭔가 또 탈피한다. 뭔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든다 이런 쪽으로 또 확대 해석하는 건데 정치권에서는 워낙 다양한 해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건 또 인정합니다. 네. 우리 성재준 위원께서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저것도 이재명 당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 이런 해석과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겠어요? 저는 아까 전에 자료 화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이고야.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시는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속마음과 진실을 얘기하는 장면 아까 본 것 같아가지고 아, 자기 말대로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만들겠다고 하더니 지금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재명의 민주당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뭐 민주당의 의지를 키우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뭐 또 조금 더 의지를 내보겠다 그래서 막 당명까지 바꾸겠다 아까 얘기하시던데 허허. 코미디죠. 민주당이 민주당스러워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그럼 민주당이 자동스럽게 민주당스럽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더불어라고 하는 글자를 아까 보니까 좀 작게 만들었더라고요. 흘림체로 해서 위로 뺐죠. 네, 흘림체도 해가지고 그 뭐 신용복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이제 작게 아이고. 만들었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의 무의식에 좀 발로 거 아닌가. 뭐 진짜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로 구속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글씨 줄여버리고 이제 혼자서 민주당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재명 대표가 속 시원하게 진짜 진실을 얘기하는 데도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이제 새로운 로고 발표 소식까지 짚어드렸고.